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21개월 만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은행들이 키코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게 배상하라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입니다.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업체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됩니다. 매각 규모는 4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주식 투자자들의 성적표를 분석해보니 기관과 외인은 웃었는데 개인들은 테마주 중심 투자 탓에 저조한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지 21개월 만에 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블룸버그 보도 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5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강화하는 대가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중 양국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21개월 만에 휴전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며 한국의 부도 위험 지표도 약 1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 국채 5년물에 대한 신용 부도 수압 CDS 프리미엄이 25BP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이후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 기업이 부도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CDS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것은 해당 국가와 기업의 부도 위험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기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간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안을 승인한 효과로 풀이됩니다. 외환 파생 상품 키코 피해 사태가 발생한 지 11년 만에 은행들이 최대 41%를 피해 중소기업에게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건데요.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년을 끌어온 키코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 조정 결과 키코 판매 당시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피해 기업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일성 하이스코, 남아통상 등 기업 4곳과 이들이 가입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이번 분조의 조정 대상입니다. 은행들이 이들 4개 기업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256억 원입니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 20%, 41%로 평균 23%였습니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은행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외화 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과도한 규모의 환해지를 권유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의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 상품입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회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과 동시에 금감원이 키코 사건 제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의 운영사 우한 형제들이 독일 업체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됩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 2위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양사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한 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평가한 우한 형제들의 기업 가치는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7,500억 원 규모입니다.
양사는 싱가포르에 50대 50 지분으로 합작사 우아 DH 아시아를 설립하는 내용의 글로벌 진출 파트너십도 맺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공동사업에 나서는 한편 국내에선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 각사의 서비스를 현재처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폐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 검출됐다며 사용 중단 권고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키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판매 금지 등 강력한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전자담배 업계는 정부가 국민 불안 여론만 조성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 논란이 장기화하게 됐습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폐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와 가향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인체 유해성 연구 발표 전까지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전자담배 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연초에 비해 전자담배 유해성이 현저히 적지만 마치 전자담배가 더 유해한 듯한 여론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의 보도 자료는 미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위험물질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유지를 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을 또다시 일반 연초로 돌아가게 하는 분위기를 조장하여 국민 건강 보전과 안전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연초에서는 디아세틸, 2,3펜탄디온 등 유해 성분이 전자담배보다 700배 이상 높은 수치로 발견되는데 마치 전자담배에만 들어있는 성분인 것처럼 여론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또 식약처의 시험 방법이 정확하지 않았고 역학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내놓은 결과라며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공인인증기관인 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에 의뢰한 검사에서는 동일 제품인데도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식약처가 발표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검출 수준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며 그마저도 미국 제품에 비해 최대 880만 분의 1 수준의 아주 극소량만 검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전자담배협회는 액상 전자담배 사용 중지 강력 권고를 즉시 철회하고 유해 성분 분석 실험 방법에 대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담배업계 간 팽팽한 이견 차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표로 담배업계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08년 키코 사태에 대해 은행이 불안전 판매에 대해 책임지고 일부를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죠. 상당히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결론인데요.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금융팀의 고현정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고요. 특히 오늘 스튜디오에는 직접 당사자이십니다. 조분구 코막중공업 대표도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저번에 한번 저희 방문을 해주셨었고요. 그때는 아직까지는 뭐 배상 규모나 이런 판결이 나기 전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11년 만에 그리고 재조사가 들어간 지 1년 5개월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지난번과 소회가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 일단은 우리가 11년 만에 그 정부 당국으로부터 일단 이 불안전 판매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요. 대법원에서 우리 키코 사건에 대한 그 판결을 했었을 때는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좌절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그 저희들이 주장했던 사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고 또 불안전 판매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일부 그 기업들의 퍼센테이지를 부과를 해서 차등적으로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나머지 그 기업들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2007년 8년도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에 나라가 좀 떠들썩해질 정도로 많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800개 900개 달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수출 기업들 참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주로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들이었고 국내의 수출 순위 1,500등 안에 들어가던 그런 우량 중견 기업들을 주 타켓으로 해서 키코 상품이 판매가 되었고 또 중점적으로 그 기업들이 도산을 한 사건입니다.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금융당국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여태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키코 기업들의 피해 규모가 약 한 3조 1000억 정도 되는 걸로 발표를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 약 한 20조 원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엄청나네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키코 사건 이후에 제2의 그 손실, 금융 손실, 즉 이자율이 높아져 가지고 나타난 그런 그 금융 손실까지 합치면 그거의 두 배 수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영상 조금 전에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도 보내드렸는데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은행들이 왼쪽 주머니에서 돈 빼서 피해 기업들에게 주고 다시 오른쪽 주머니로 챙길 수 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 예, 기업들이 일단 그 키코 피해를 입고 나서 은행들한테 이제 유동성을 많이 이제 회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고 또 부채는 부채대로 그 늘어나고 그래서 기업이 이제 도산의 길을 들었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파산을 하고 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산을 하고 나서 금융권에서 다시 그 기업들한테 또 유동성을 지원하고 또 출자 전환 등을 통해서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뀜으로써 이제 이해관계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 채권 자체가 제3자한테 넘어가고 또 오너십도 그 주로 금융사들한테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그 우리가 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지금 오너가 오너십을 지금 그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 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다시 이것을 압류당하거나 또는 회수를 당하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아쉽고 그래서 이번 그 이 배상금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 다시 기업을 재건을 시키고 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금융당국에서 세심한 은행에 그런 환수라든가 또 채권단의 그 환수 회수 자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확실한 그 제동을 걸어주시고 통제를 해주시기 바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큰 문제가 이제 또 관건이 하나가 남은 겁니다. 은행들이 이것을 좀 권고안을 수용하느냐 부분을 저희가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은행들이 소송으로 가겠다 버티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고 기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일단 오늘 나온 4개 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금감원 분조의 결정이라는 게 그 권고이기 때문에 은행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점을 금감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발표를 직접 했다는 거는 이미 은행권과 어느 정도 이야기를 마쳤다 이런 반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금감원 브리핑에서도 사실 필요한 조사는 올해 상반기 중에 다 완료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12월인데 그럼 나머지 시간들은 은행과의 소통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결론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DLF에 대해서 나왔던 배상 비율 80%에 대해서도 은행은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저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뭐 지주 회장의 연임 시기가 맞물려 있기도 하고 이제 금융당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런 시기적인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기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소송 얘기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배상 비율이 최대 41%가 권고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소송은 가지 않더라도 이만큼을 다 배상할지도 봐야 되잖아요. 어때요, 이 부분은? 네, 일단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오늘 금융감독원은 배상 비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분쟁 조정인 만큼 성립 가능성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수치로만 놓고 봐도 분조위가 그동안 발표를 해왔던 분쟁 조정 사안들에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았고 그리고 법원의 배상 관련 판례들에 비교했을 때도 이제 그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건 오늘 결정 자체가 나머지 150여 개 기업에 대해서도 좀 가이드라인처럼 적용이 되는 건가 부분인데 적용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네, 이제 오늘 결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자율 조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제 금감원은 이 추가 배상 대상 기업의 그 기준을 명확하게 오늘 명시를 했습니다. 이제 오버헤지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이면서 동시에 불안전 판매가 발생한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이제 추가 배상 조정을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게 향후에 개별 조정까지 들어갔을 때 이제 은행이 지금과 같은 똑같은 자세를 보일지는 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지주회장 지금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이제 한 몇 개월 뒤에 이 문제까지가 다 해소가 됐을 때도 이제 같은 자세를 유지하느냐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은 앞으로 추가 배상에 나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전에 자료 준비 같은 거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해결의 실마리가 어쨌든 첫 번째 단추는 끼워진 셈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업에 새해 좀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은행이 이 분주의 권고를 이제 수용하느냐에 예. 따라서 이제 달려 있겠지만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 수용이 된다고 하면 이제 기업들은 이제 다시 그 성장에 그 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는 거고요. 또 그에 대해서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워낙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금융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시장 개척 자금 등등 그런 여러 가지 그 지원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다시 활력을 찾고 수출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좀 들어섰으면 좋겠고요. 저희 회사도 그런 지원이 전제가 되었을 때 저희 회사도 과거에 그런 그 세계 시장에서 약 70여 개국의 저희 독자적인 브랜드 수출을 했었었는데 다시 그 옛날의 명성을 되찾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때 명성 이상을 되찾으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감원이 DLF 사태 관련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도 최대 80%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을 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DLF 사태 중소기업 버전이라 불리는 키코 사태, 그리고 제2의 키코라 불렸던 DLF 사태, 이 쌍둥이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결정이 나오며 최종 공은 검찰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두 분과는 이쯤에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는 2019년 증시의 마지막 고비라 할 수 있었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대형 이벤트들이 이어졌는데 큰 조정 없이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을 키웠던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전격 합의되며 시한이 임박했던 추가 관세 부과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코스피는 4.2%, 코스닥은 2.4%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거래소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조 440억 원, 1조 658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이끌었고 코스닥은 기관이 1323억 원을 매수하며 상승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FOMC와 영국 총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등 국내외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대중국 추가 관세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었는데 현지 시간으로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에 전격 서명하며 분위기는 급반전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중국 추가 관세를 철회하고 기존 관세를 최대 50% 인하합니다. 중국은 미국 농산물 구매를 늘리게 됐는데 양국이 사실상 휴전에 들어간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선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326석으로 압승을 거두며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보수당은 앞으로 단독 정부를 구성해 브렉시트 합의안과 주요 정책을 담은 입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됐고 오는 1월 31일 EU 이탈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 본격적으로 출시될 5G 스마트폰 등 IT 시장 수요 회복과 함께 주요 부품인 MLCC 수요가 늘어나며 공급 과잉 우려가 줄어들며 실적 회복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MLCC 관련주들의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삼성전기는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며 6.5%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 하락폭이 컸던 보험주가 오랜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키울 것으로 전망되며 손보사들의 주가도 함께 긍정적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화재는 주간 상승률이 7.9%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 1단계 합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며 오는 15일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고됐습니다. 다음 주 우리 증시는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추가 상승이 점쳐지며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풀어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올해 주식 투자자들은 엇갈린 투자 성적표를 받아들일 전망입니다. 연초부터 현재까지 투자자들의 투자 성적을 분석해봤는데 개인 투자자만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주식시장 폐장까지 이제 딱 10거래일이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앞두고 시장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투자 성적을 집계해보니 투자자별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까지 각각 16.29%, 16.48% 수익률을 올린 데 반해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5.21%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수익률 차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테마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카카오, SK하이닉스 등인 반면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아난티,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 한 해 동안 짐로저스 관련주 혹은 남북 관련주로 거론되며 크게 움직였던 아난티, 올해 시장에서 급등락이 심했던 제약, 바이오주 등을 주로 담은 것입니다. 테마주 중심의 투자로 순손실을 기록한 개인 투자자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상장 폐지를 앞두고 급등락한 제이테크놀로지에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든 사례만 봐도 아직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문성이 낮은 것 같다며 보다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마주나 특징주 같은 혹하기 쉬운 이슈가 많고 그만큼 급등락 전환이 빠른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들 역시 손실이 아닌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분석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신한금융지배구조 및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조 회장을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키로 결정했습니다. 조 회장의 최종 선임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회추위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3년 동안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인수 등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을 국내 리딩 금융그룹으로 이끄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로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법률 리스크는 조 회장이 헤쳐나갈 과제입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중으로 예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낮부터는 평년 기온이 회복하면서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로 오고 있지만 저녁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경북 북부와 전북 지역에도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 양은 5mm 내외, 눈의 양은 1cm 내외로 많진 않지만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설 예비 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점검을 잘해주셔야겠고요. 보행 및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은 오전 중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를 때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은 이른 시간 활동 시 마스크를 지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공기는 양호하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서울 영하 2도, 춘천 영하 1도로 영하권을 보이며 춥겠고요. 낮에는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3도 선으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강릉 9도, 속초는 8도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광주 3도, 대구 1도로 다소 춥지만 한낮에는 광주 9도, 대구 10도로 큰 추위 없이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고요. 동해 먼바다는 오늘부터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큰 만큼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정보를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아침까지는 영하권을 보이며 춥겠지만 이후에는 다시 평년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한형제들이 독일업체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됐는데 이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 2위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잘 키운 스타트업 토종회사가 외국계 자본에 인수합병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입니다. 라고 외치던 토종 마케팅, 이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